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합천을 포함한 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가 발효된 곳은 영하 10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며 매우 춥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함안 영하 11도 안팎으로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창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 영하 8도, 창원 영하 6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4도, 양산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산청 영하 10도 내외로 매우 춥습니다. 낮에는 진주 5도, 합천은 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